전라남도는 국가도로망 계획에 새롭게 추진 중인 고운가 장흥, 고운가 완도 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흥 도덕과 장흥 안양강 교량은 보성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사업으로 총 길이가 14km, 천사대교의 2배 규모다. 고흥 완도간 연도교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교량 6개를 잇는 사업으로 고흥 쪽에서는 소록도를 거쳐 고흥반도와 완도를 이을 수 있고 완도 쪽에서는 약산도와 고금도를 거쳐 완도 본섬과 고흥까지 통행이 가능해진다. 남해안 중에서도 우리 고흥과 완도 지역이 섬도 많고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이 교량으로 연결이 된다면 남해안 섬 중심의 관광, 대한민국의 정말 멋진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이 남해안을 다닐 때 아주 쉽게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섬을 연결하는 교량은 소통과 화합의 다리다. 고흥반도 남서쪽 끝. 푸른 바다와 울창한 나무가 어우러진 섬 소록도는 2009년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다름없는 곳이 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한센인 강제 격리 수용 공간이었던 이곳은 강제 노역과 인권 유린 등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온갖 수모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어둡고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과거에 제비선창 묵가이 집에서 들어올 때도 기다려야 되고 나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던 곳이 소록도는 저 다리가 나아졌으니 하늘을 푼 거지, 하늘. 그리운 가족의 손 한번 잡을 수 없었던 한센인과 그릇된 편견 사이에 흘러간 수십 년의 세월. 소록대교는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묵묵히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해야 제 시간에 이제 등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거리가 가까워 보여도 태풍 영향이 있으면 배가 못 다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을 하셨어요. 소록도 학생들 배 끊긴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짐 싸서 집에 가라라고 하면 바로 이제 뭐 수업 받다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좋았었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활에 제약이 많았었던 거기 때문에. 소록도를 지나 거금도를 향한다. 예전엔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30분이 걸렸지만 2011년 거금대교가 개통되면서 5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국내 해상교량 최초로 자전거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구분된 복층 교량 형식을 도입해 바다 위를 걸으면서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 바다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일주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 프로레슬러 1세대를 기념하는 김일 기념체육관을 만난다. 1929년 거금도에서 태어난 김일은 60년대 말 국민영웅으로 떠올라 청와대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고향 마을에 전기를 넣어달라고 청원했고 덕분에 거금도는 전국의 어느 섬보다 먼저 전기가 들어왔다. 최근 소록대교와 거금대교의 뒤를 잇는 파령대교 개통으로 또 한 번의 관광 특수를 맡고 있는 고흥군. 여수시 화양면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 네 개의 섬과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파령대교의 완전 개통으로 여수 고흥간 이동 거리는 54km, 이동 시간은 51분이 단축됐다. 100년 도가 막걸리와 낭만섬 둘레길로 유명한 여수 화정면 낭도리. 100길로 2시간 가까이 걸리던 이곳은 다리가 놓인 후 여수 시내에서 40분이면 닿는 섬 아닌 섬이 됐다. 바다 위를 달리는 매력과 한층 가까워진 섬에 대한 기대. 섬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 이제 다리 개통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가 그냥 무작정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 봤는데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수욕장과 야영장엔 간격을 유지한 채 텐트가 설치됐고 낚시객들 역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여유를 즐긴다. 다리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활발한 교류와 만남의 장이 열렸다. 방학을 반납한 청춘들의 발걸음은 다리를 연결고리 삼아 남녘의 작은 섬마을로 향한다. 낯선 이들의 작은 선행이 이제는 섬 곳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춰 평생학습 교육생들의 환경개선 사업 역시 섬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잠잠하고 고요했던 마을 어귀가 오색빛깔 넘쳐나는 작은 미술관이 돼가고 있다. 당신 왜 범인가 나 사람가 봐 하는 그런 표어도 말이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거 얼마나 보기 좋고 환경이 좋냐 그지. 이런 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들어와다 보니까 이제 벽들이 보면 좀 회백색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좀 더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어른들이 사는 곳에 밝음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리를 통한 삶의 변화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선박들의 대피 기능만 맡아왔던 낭도항이 다목적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여객부두와 주차장, 수산물 판매장 등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섬과 뭇의 연결고리가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다리 개통으로 전환점을 맞은 섬.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기 마련.
늘어나는 관광 수요가 섬마을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거란 기대와는 달리 연륙 연도교 개통 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는 좁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거의 도로도 주차장이 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 경운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 때문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평일 날로 이제 주로 농사일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리가 놓이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좋아지지만 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 대체 수단이 없는 곳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섬 사람들의 다리는 정말 생명이고 소득이고 삶이고 모든 총체적인 문제라니까 육지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그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리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섬의 다리는 그 정도는 좀 정부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는 물리적 연결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섬의 사회성을 높이는 교류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섬이 가진 특수성과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건설은 섬의 가치마저 흐릴 수 있다. 다리가 더 중요하냐 섬이 더 중요하냐에 우리가 논점을 생각할 때 두 개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연륙 연도 되기 이전에 섬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고민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그 자연 자원이라든가 역사 문화 자원이라든지 생태 자원이라든지 미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